이건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창녕을 그렇게 강조하는 게 기성세대들이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계속 하고 싶은데 청년들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아 그래 너희들 그냥 그럼 이것 좀 해. 좀 이렇게 떡곰을 떼주는 정도로 너희들은 그래 알았어 우리가 너희들 챙겨줄게 라고 하고 하나의 그냥 카테고리 아웃 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들을 자기 나의 생각과 청년들의 생각이 서로 경쟁해서 누구 생각이 아이디어가 더 좋으냐 오? 네 생각이 오라? 그럼 네 걸로 하자 이런 약간 오픈된 디스커션의 장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 근데 니들? 오케이 너희들은 그럼 청년 예산 좀 떼줄게 니들 청년청 만들어서 니들이 정치 참여해서 의사결정해서 사업해봐 라고 뭔가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카테고리 아웃 이제 되어 버리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랩2050TV입니다. 오늘은 그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올해 하셨고 대한민국의 혁신의 실험들에서 주된 어떤 키맨의 역할을 쭉 해오신 분인데요. 한종호 전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소개가 너무 센데요? 소개가 센가요? 원래 이렇게 예. 좀 세야 됩니다. 와, 시작부터 아. 기가 확 죽었습니다, 지금. 예, 오늘은 고동현 우리 그 레벨 센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동현. 특별히 오늘 그 자원에서 들어온 이유가 있죠. 아, 본인의 예. 어떤 그 사적인 이해관계 좀 있습니다. 아, 사심이 있는 건가요? 사심이 좀 있습니다. 아예 그냥 몸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지역에서 네, 네. 언젠가 꼭 이제 뿌리 내리고 싶은. 네. 제주 토박이 출신인데요. 그 바리스타로서의 좀 뭐 기질이 있고, 우리 센터님께 좀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죠. 네. 조금 전에 좀 커피 맛도 좀 보셨는데 어떻게 좀. 아, 예. 제 산미가 되게 제가 딱 그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에 심지어 로스팅까지 직접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이 보석 같은 인재가 네. 여기에서 물론 이제 랩2050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지역에 가시면 아주 대성하실 걸로 생각하고 사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창업을 한다는 게 지역성하고 결합도 돼야 되지만 일단 본인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런 면에서는 기술 인정할 만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더 열심히 희망이 보입니다. 네. 근데 랩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또 이렇게 크기 때문에 네, 조금 밀어주시고요. 예. 지금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역할을 얼마나 하신 거죠? 제가 7년을 했습니다. 7년? 네. 예, 거의 이제 강산이 바뀔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해서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게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고 젊은이들의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다시피 한 그 로컬 지역에서의 창업 이것을 주도해 온 게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두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동안의 성과를 집약적으로 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성과를 내놓으라는 정말 압박은 많이 받죠. 예, 정말 막 빚쟁이처럼 이제 뭐 정부 중앙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또 지역 언론에서도 그래 니들 한 게 뭐냐 내놔봐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마다 물론 되게 이제 되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 숫자로 표현되는. 네. 혹은 돈으로 표현되는 네. 어떤 그런 이제 정량 지표들인데, 물론 거기에 이제 맞춰서 드리긴 했지만, 제가 내심으로 제 스스로 삼고 있는 목표는 뭐였냐면은, 사람의 성장이었어요. 네. 사실 사람의 성장은 뭐 정량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정량 지표가 실제로 그 지역을 바꿔가는, 네. 지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렇게 표상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전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2015년에 이제 처음 춘천, 강원도 춘천에 가서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뭐 신문에 보면 뭐 수많은 그 성과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보면서 네. 어느 지자체에서 뭐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구나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죠. 근데 딱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 진짜 좀 아니다 싶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우선 딱 한 가지만 꼽자면 그 지자체에서 되게 성과로 이제 내세우는 것들이 보면 몇 개의 기업에 얼마를 지원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인풋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수립한 예산을
몇 개의 기업에 얼마씩 나눠줘서 그 기업들이 그 돈을 잘 받아가서 기업 활동을 했다. 이제 그 부분이 그걸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 그것은 인풋이고요. 네. 그렇게 돈을 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 기업이 어떻게 성장했고 그 창업자는 또 어떻게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이 성장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달라지고 더 궁극적으로 가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삶이 얼마나 삶의 질이 높아졌느냐, 혹은 뭐 행복해졌느냐. 네. 사실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 그러니까 소위 아웃풋이 아니라 아웃컴 영어로 영어 말로 하자면 아웃컴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공공 부문에서의 지원 사업들이 이런 인풋 위주, 아웃풋 위주로만 판단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정부가 R&D 사업에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하는데 아웃풋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논문이 몇 개 나왔냐, 특허가 몇 개 나왔냐, 예. 그렇죠. 책이 몇 권 쓰여졌냐. 근데 그 특허가 어떻게 어떤 기업이 어떻게 써서 어떻게 기업의 성장에 혹은 그 지역 경제 발전에 그 이어졌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사실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웃풋만 보니까 우리나라 R&D가 성공률이 99%에 이르는 예. 정말 우주에서 제일 높은 성공률에 나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아 이런 정량지표 따지는 일을 하면 나도 똑같아질 것 같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 지원을 받는 기업인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거기에 목표를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장 크게 했고 예. 그런 점에서 성과가 뭐냐 그러면은 아, 그러게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지만 예. 그냥 제가 한 7년 동안 만났던 누구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저는 그게 이제 저 스스로에게는 성과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 센터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저 스스로 이제 아, 또 질문을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그럴 리가요. 아니 정말로 성과 지상주의에 우리가 빠져있지 않나.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랩은 미래 가치를 연구하는 집단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향하려고 하나 역시 저 역시 항상 그 말 그대로 그러한 관성에 빠져 있는데. 아, 그렇진 않고요. 자, 조금 바꿔서. 네. 그러면은 7년 동안 그 진짜 지역에서 살아 움직이는 청년들이 많이 배출됐나요? 아, 네. 그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아, 물론 저희 센터에 지원이 없었다면 그들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이제 과장이겠지만 의미에서 아, 불안이죠. 네. 저희가 뭔가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서 좀 기여를 한 팀들은 그래도 적어도 100개 이상을 제가 거론할 수가 기업할 수가 있고 개수로 하면은 지금 현재 한 200개 가까이에 도달을 하고 있는데요.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게 강원도에서 소위 청년 창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네. 네, 그런 식으로서 유니크하게 자기들의 업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업체들이 최소한 200개 정도는 네네네. 현재까지 현재도 액티브하게 네. 영업을 하고 있는 예. 망해서 뭐 그 강원도를 떠났거나 그런 팀들 빼고 거의 2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거 들으시는 청년층이나 뭐 또 청년층 이상도 창업이라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강원도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셨겠지만 또 이제 직접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에서 많은 또 호기심을 갖고 들으실 부분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저도 얼핏 듣기로 양양에서 이제 서핑 네, 하는 그런 서피비치 예, 철조망을 오히려 그 활용해서 그 강점으로 바꿔놓은 창의적인 어떤 관점의 전환이 되게 돋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몇 개를 소개한다면 어떤 유형을 한번 나눠볼 네.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요새는 뭐 MZ세대 이렇게 세대로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 창업, 그러니까 청년 창업이다. 그러니까 뭔가 청년이라는 그 인구 집단을 좀 특화하고 또는 뭐 MZ세대를 특화하고 하는데 일본 쪽 사례들을 보면 일본은 그 지역에 오게 된 유형을 가지고 되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즘은 우리도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그 턴족 그러니까 U턴을 한 케이스나 J턴을 한 케이스나 I턴을 한 케이스나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 뭐 U턴은 예.
원래 자기의 고향에서 네. 외지로 갔다가 다시 그 고향으로 이제 원점 회귀한. 동현님이 제주로 다시 돌아가면 유턴족. 유턴족이 되는 거죠. 네. 제이턴은 뭔가? 제이턴은 J자가 U에서 좀 한 구간이 끊겼잖아요. 끊겨 있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출발지와 돌아온 지점이 약간 다른. 예를 들어 뭐 강릉 출신이 춘천으로 왔다든가 아이터는 그냥 아예 타지에서 그 지역으로 온 케이스. 제가 강원도로 가거나 제주로 가면 아이턴이 되죠. 아 맞습니다. 제가 강원도로 가면 제이턴이고 어째서요? 각국도 모르지 않나? 제주에서 서울 왔다가 이렇게 하면 제이턴. 약간 늦은 벌어진 제이자가 되는 거죠. 다시 제주로 가야 유턴이고. 네. 근데 이 턴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강조됐지만 한때 또 유행어처럼 또 좀 소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턴이라는 말에 이제 뭔가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수도권으로 서울로 다들 왔지만 그러니까 소위 수도권 집중, 인구 집중을 가져왔던 흐름이 다시 돌아간다 어딘가로 그런 점에서. 서울이 아닌 혹은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본다 혹은 내가 있을 곳 여기가 아니야 여기 다른 곳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만의 로컬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굉장히 좀 동적인 의미를 담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청년 창업이야 혹은 뭐 MZ세대 창업이야 라는 약간 좀 정적이고 그런 뭔가 왜 청년만 그렇게 강조하는데 중장년이 창업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뭐 그런 바로 그 반박에 부딪힐 수가 있고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50이 다 돼서 이제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지만 네네.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뭔가 새로 해보려면 너무 인프라 지원이나 이걸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그렇죠. 그렇죠. 청년들만 예. 그것도 심지어는 청년 39 미만만 지금 제 또래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정책은 굉장히 청년만을 위한 정책은 정말 스튜피드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집단 우리 그 인구 지도 있잖아요. 맵을 보면 청년들보다 중장년들이 훨씬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가 어디 가서 즐겨 그 써먹는 말법 화법인데요. 그러니까 58년 개띠가 저희 세대 때는 많이 써먹던 말이에요. 나 58년 개띠인데 말이야.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58년생이 그 베이비 부머의 이제 첫 본격적인 출발점. 또 넓게 되면 55년생인데 58년생부터 베이비 부머가 시작이 되는데. 이 58년생이 우리나라 60세가 정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8년생이 2019년에 정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19년부터 소위 생산 현장에서 백수의 세계로 넘어오는데 제가 숫자는 기억이 정확치 않지만 58년생이 한 74만 명 정도 된다고 예전에 숫자를 봤던 기억이 있고 그게 69년생까지 가면 점점 늘어나서 한 7, 8만명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좀 싹둑 잘라서 그냥 매해 70만 명씩이다라고 하면 2019년부터 2028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해 70만 명씩 백수가 되니까 700만 명의 나름 건강한, 요즘 세상에 60이면 아직 건강하잖아요. 사실 또 새로운, 여기 노년의 청춘이라는 말까지 그러니까요. 예, 60세는 팔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0세에서 68세 정도 되는 아직까지도 건강하고 그다음에 구매력도 있고 뭐 퇴직금이든 뭐든 아무튼 좀 벌어놓은 게 있고 뭐든 해볼 의욕이 있는 이 사람들이 700만 명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이나 여러 지자체의 어떤 창업 지원 정책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있긴 있는데 무슨 중장년 일자리 또는 어르신 일자리 그래가지고 소위 그 뭐 휴지줍기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초보적인 노동만 할 수 있을까라고 아예 정책적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그보다 훨씬 적은 인구 집단인 그 한 해에 한 30만 명밖에 안 태어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청년 세대도 100만 학도, 그러니까 한 해에 100만 명이 대학교를 가던 시대에 비하면 MZ 세대들은 훨씬 그보다 줄어들어 있고.
그러니까 시니어들보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더 비중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과잉 대표되고 있다. 또 그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걸 잘 살리면 청년들이 창업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을 39세로 잘라버리니까 아주 깊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계곡을 파버린 것 같은. 그래서 청년 창업 지원 정책.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지역에서 이제 중앙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지자체가 만약에 정책을 세운다면 너 어떻게 왔니? 뭐가 필요하니? 사실 그게 중요한 거지. 너 몇 살이니?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네. 그것도 일종의 사실 나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해당 시점으로 잘랐을 때 귀속 신분인데. 아, 그렇죠. 누군가를 갖다가 어디 출신이라고. 몇 살이라고 이렇게 잘라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좀 불공평. 그 저는 그러니까 남녀를 차별하는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질적으로. 청년들이 들으시면 조금 기분 나쁘실 수 있을 수 있으나 약간 아닙니다.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사실은 그렇게 분열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장년층한테는 일정 부분 자산이나 경험이나 이런 또 강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면은.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혹시 따진다면 더 높여주는 거죠.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당연합니다. 그런 창업이 성공한다면 당연히 청년들에게도 일자리 기회가 올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 우리가 일괄적으로 뭐 해서 누군가에게만 기회를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좀 어렵고 힘드니까 여기에만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기회를 주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 키워서 그것이 퍼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네네네.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는 있겠다라고 네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인데, 아니 네. 그 지역에서 이제 뭐 인구 소멸된다고 하면서 이제 뭐 베이비붐 세대 뭐 지역으로 왔으면 좋겠다 할 때 꼭 따라다니는 게 귀농 귀촌. 맞아요. 네, 중장년은 지역에 오면 농사만 지으라는 약간 이런 그렇죠. 프레임이 있는. 아 너무 거예요. 프레임적이야. 네. 아니 뭐 60대 요즘 뭐 계속 도시에서 30년 네. 있으셨던 분이 농사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하시던 일에서 조금 이제 접점을 맞습니다. 찾는 게 더 맞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필요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청년이면 근데,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창업을 하는 거고 네. 중년이 돌아오면 그냥 귀농해서 성질을 꼭 농사 물론 되고. 농업도 뭐 스마트 네. 뭐 팜이 네. 있고 여러 가지면 새로운 것들이 네.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나라 그 소위 이제 우리 사회의 위기 관리나 갈등 관리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니어들이 그동안에 생산의 주체였던데, 였다가 복지의 대상으로 되는 전락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사회적 기회가 없어요. 그런 정책적 플랫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군 사회란 말이죠. 자기들이 현장에 있을 때 경제도 키웠고 나라도 키웠는데 야 너희들은 이제 빠져. 너희들은 이제 뒷방 할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신문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 보면서 나라 돌아가는 걸 꼴을 보면 막 화가 나고 불만이고 야 저 왜 나라 왜 이렇게 정치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불만들이 이제 쌓이는데 그것을 해소할 길은 없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익스트림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불만, 그 다음에 뭔가 은퇴한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이 불만과 불안이 하나의 화라는, 그냥 분노라는 그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로 차올라가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큰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아 당신들 좀 찌그러지세요. 아 집회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죠. 찌가 누를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뭐 자기 시위하려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생산적인 부문에서 자아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왜 그 에너지를 그 생산적으로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도 또 이 청년 위주의 어떤 지원 정책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당히 경험에서 우러나온 어떤 지원을 해주신 부분이어서 소중하게 좀 담아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강원센터에서 이제 좀 시니어 창업에 대한 이런 어떤 사례랄까 성공의 어떤 경험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겪으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도해본 게 몇 개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장인 창업가,
그러니까 지역에서 청년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창업의 형태뿐만 아니라 네. 새로 트렌디하진 않지만 뭔가 세월에 이제 무게가 실려 있는 어떤 하다못해 짜장면 이렇게 그 반죽만 수타 아 그것만 해도 우리 TV 예능 프로그램 보면 뭐 어? 뭐 무슨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거의 이런 수준으로 그 장인을 찾기도 하고 그런 집들이 또 맛집으로 소문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회나 스킬이나 또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첫째는 그 자체를 지켜나가게 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새롭게 레스토랑이나 F&B 쪽으로 진출 예. 참 F&B라는 것은 이제 Food and Beverage니까. 식음료 쪽 식음료 사업에 진출하려는 청년 창업가들이 의욕과 그 다음에 감각은 있는데 이제 혹은 뭐 디자인을 깔끔하게 할 수는 있는데 실제 그 친구가 이 수타를 뭐 몇 번이나 해봤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런 장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회 스킬을 이 젊은 창업자들의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보완적으로 서로에게 없는 것들을 연결해주면 그 새로운 어떤 창업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 창조 경제 혁신센터의 경우는 로컬 브랜드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장인이 갖고 있는 브랜드를 젊은 친구들이 가서 트렌디하게 좀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분들이 이제 오래 해왔긴 했는데 약간 구린 그 패키지나 디자인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잘 활용을 해서 사실 인천 개항장에서 이제 이창길 개항장 대장이 왜 거기에 뭐 목재 나무 간판 쓰는 분들을 그대로 영입을 해가지고 거기 청년 창업가들의 사업 그 업장 간판을 예전에 우리 나무 간판에 그 가게 이름 뭐 무삼성 출판사 쓰고 그렇게 해서 뭐 굉장히 빛을 본 사례도 있고요. 근데 그 저희 센터도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사업을 다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허들이 있는데 그 창조경제센터도 역시 공공기관이고 네. 예산을 받아 쓰는데 아예 예산이 내려올 때부터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이것은 39세 이상은 안 돼. 아이고 그렇구나. 네. 네. 근데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견디다 못해 어느 지자체 군단위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는 청년의 나이가 39세가 아니라 57세야. 47세야. 이렇게 이제 정한 데도 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게 국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39세로 잘라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그 저희 센터에 이제 기부한 돈이 있는데 뭐 그런 사업은 저희가 이제 임의로 기획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좀 얼핏 생각해봐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청년들과 이 어떤 그런 장인 일종의 시니어 중에 네. 기술은 탁월한데 일단 그 포장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짜서 들어오면 더 우대를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방식도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검토 가능한데요. 예. 그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턴족 중심으로 사업을 짜니까 그게 굉장히 유연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청년을 강조하는 건 어떤 정치적인 좀 약간 의도나 이런 것도 좀 담고 맞습니다. 하나의 그 일종의 그 딱 획일화된 잣대로 딱 해서 네네. 거기서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그런 식의 정책은 정말 통하지 않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정책의 이제 접근 방법은 앞으로 결과보다는 원인을 찾아서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뭐 특정 결과를 갖다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아이 낳으면 또 돈도 많이 줄게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으로는. 사실은 정책의 한계가 좀 분명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생각이 좀 예,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좀 약간 위험한 말은 이긴 한데 좀 충당을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청년을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 요새 이제 뭐 586 용퇴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586도 죽을 거고 그러면 청년들이 나중에 그 자리에 와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거고 그러니까 청년이 곧 우리의 미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미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뭐, 우리 멋진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미래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미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죽은 뒤에 이 자리에 와 있을 세대, 쟤들이 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잘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이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계속 하고 싶은데 뭔가 청년들이 뭔가 계속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아 그래 너희들 그냥 그럼 이것 좀 해. 좀 이렇게 떡곰을 떼주는 정도로 너희들은 그래 알았어 우리가 너희들 챙겨줄게 라고 예. 하고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카테고리 아웃 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들을 자기 나의 생각과 청년들의 생각이 서로 경쟁해서 누구 생각이 아이디어가 더 좋으냐 오! 네 생각이 오라? 그럼 네 걸로 하자 이런 약간 오픈된 디스커션의 장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 근데 니들 오케이 너희들은 그럼 청년 예산 좀 떼줄게 니들 청년청 만들어서 니들이 정치 참여해서 의사결정해서 사업해봐 라고 뭔가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카테고리 아웃이 되어 버리는 아, 그런 면이 있구나. 예. 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마치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사람처럼 비칠까? 전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맞아요. 공개 공론의 장에서 컴퓨터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네. 채택되는 그런 그런 게 공론장이고 민주주의라 이거죠. 그렇죠. 사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만 그렇게 저거 하는데 사실 나이 같은 거 생각지 말고 그러니까 기할 수 있는 실제 내용만 갖고 좀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 그 랩2050이 그 지금 경기도가 그 연천군 청산면에서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하는데요. 네, 또 5년간 진행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관조사 기관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이원희 대표와 우리 구동현 시장님과 함께 청산면을 몇 차례 다녀왔는데요. 저희는 청산면 그 근처에 다니면서 장기선 마카페라는 곳에 다녀온 기억이 있어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마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음식 또 음료들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 카페인데요. 마, 그, 대마, 예. 대마. 마. 예. 그러니까 마즙할 때 마. 예, 예. 대마. 마. 예, 햄프가 아니고요. 예, 예, 예. 예. 그 장기선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면 거기서 마 농사만 평생 지어오신 분이에요. 네네. 경기도 북부 경기도에서 근데 며느리가 시아버님의 그 마 농사 이 부분에 차관을 해가지고 장기선 마 카페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아하. 그래서 마 카페 만들어서 인터넷을 뒤져보면. 꽤 이제 뭐 인터뷰 나온 데도 있고 나름대로 브랜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마 음료도 있지만 우리가 통하고 마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네네. 그 얼음 그러니까 얼린 생지를 파는데요 그게 하나에 이제 만 원인데 여섯 개들이 뭐 집 와서 에어프라이어기로 돌려서 먹거든요 마라고 하는 게 일단 건강 식재료잖아요 네. 네. 맛도 있고 굉장히 그렇죠. 왜 술 먹기 전에 네. 먹으면 맞아. 나중에 숙취도 없다고 하죠. 아, 이거 되게 신선한 창업의 어떤 그 한 유형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런 이제 노장청 결합 또는 네. 그 세대 결합형 창업인 거죠.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다 제가 3000% 빠졌는데 그러니까 사례를 이제 성공 사례를 이야기해 보자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